삽입감이 안녕히 계세요. 아, 이 로봇은 진짜 섹시해. 반갑습니다. 하비킴입니다. 최근에 이 로봇 때문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우리나라 피규어 제조사 블리츠웨이와 오프로 스튜디오가 함께 제작한 톨트론을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애니메이션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그 다섯 마리의 사자가 무지갯빛을 내면서 합체를 했던 장면이 언뜻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로봇의 디자인이 그때 기억으로도 굉장히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킹라이온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던 기억이 있거든요. 반다이 초합금은 볼트론이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그거를 사고 싶었는데 억지로 버텼는데 결국에는 요 녀석을 구매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리뷰 촬영까지는 안 하려고 했어요. 제가 조금 늦게 받아가지고 이미 리뷰 영상이 많이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요 녀석이 좀 자잘한 하자 이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확인도 해볼 겸 매뉴얼이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잠시 후에. 와, 약간 전개도라고 하나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네요. 1, 2, 3, 4, 5. 옛날 로봇 패키지도 이런 식이 많았던 것 같은데. 와, 와,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 냄새. 일단 눈으로만 맛본 느낌은 굉장히 크다. 내 사랑 1호기. 뭔 소리? 이야. 묵직. 잠깐만, 이거를 그냥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에미야, 돋보기 어디 있니? 밑에 칸이 또 있죠. 몇 가지 툴 하고요. 베이스 부품들이 들어있네요. 올림픽 아니야. 먼저 로봇 기체들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아이씨, 뭐야 이거. 이거는 아무리 봐도 하잔데. 갑자기 보기가 싫어졌습니다. 에팅! 자, 드디어 왔습니다. 마치 피규어를 받은 것 같은 느낌. 이걸 보내고 나서 거의 20일 정도 만에 받은 것 같습니다. 아, 사실 리뷰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김이 샜다. 그래도 이제 AS가 잘 됐는지는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일단 제가 하자로 지목했던 부분들은 다 깔끔하게 수리가 돼서 왔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자 이제 리뷰를 해야 되는데 밥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밥부터 먹고 하죠. 아, 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밥 먹고 자고 원신 조금. 총 5개인데 뭐부터 봐야 될까요? 역시 1호기부터 볼까요? 일단 크기만큼이나 굉장히 묵직합니다. 진짜 아령이야, 아령. 이 라쳇관절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네요. 이렇게 해도 되네. 이 부분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과랑이가 꽤 많이 되죠. 고관절 역시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도 돌아가고요. 고관절이 살짝 아래로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90도까지 뒤로는 요 정도. 관절만 보고 있으니까 좀 지루한데 그냥 바로 호랑이로 만들어 볼까요? 꼬랑이, 꼬랑이 날개 내리고. 이거 엄청 많이 빠지네. 배를 열어서 멍멍멍. 근데 이 얼굴은 어떻게 제끼죠? 원래 얼굴이 이렇게 껴진 상태에서 이게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제가 잘 못하는 건지 좀 불편하네요. 목에 스위치를 키면은 불이 들어오죠. 머리가 들어간 상태라면 이렇게 눈에서도 빛이 나오고요. 광량은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죠? 목 부분의 선들이 이렇게 보이는 게 좀 단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인데 좀 보긴 안 좋네요. 뒷다리가 좀 길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멋진 라이언 사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라이언마다 전용 무기가 있거든요. 베이스 겸 무기 보관함인데 이게 잘 안 열리더라고요. 너무 빡빡하게 해놔가지고. 됐다. 안에 보면은 이렇게 각종 무기들이 들어있습니다. 얼굴도 하나 더 들어있네요. 약간 표정이 이야! 요거, 요게 1호기 전용 무기고요. 그리고 요것도 로터리 캐논.
이런 식으로 장착이 가능하네요. 근데 이건 왜 도색 안 해줬을까? 자, 이제 다음으로는 이호기 다음 뭐 이호기 보죠. 상대적으로 엄청 귀엽네요. 이호기는 오른팔이기 때문에 이렇게 90도로는 꺾여지는데 반대로는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허리 부분의 관절은 역시 합금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열어서, 근데 발을 뺄 때 그냥 이렇게 내리는 것보다는 살짝 들어서 이렇게 만세 한 다음 머리 빼고 만세 한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그 상태에서 내리고 머리 쏙. 네, 뒷다리도 마찬가지로 살짝 들어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이거는 합체할 때 쓰는 건데 일단 꼬리부터 빼고 써야 되네. 허리가 이렇게 움직여지고요. 약간 이렇게 귀여운 느낌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하니까 약간 개구리 같기도 하고. 관절이 적당히 뻑뻑해서 쉽게 낙지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열면 조종사가 타고 있는데요. 아이씨 안 보이네. 따로 찍어야겠다. 맞다. 1호기도 안 봤네. 1호기는 이렇게 해서 요기 안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1호기는 잘 보이네요. 안 보이는 부분이지만 이런 식으로 꾸며져 있고요. 그리고 머리 뽑아서 일단 머리도 이렇게 움직이네. 그리고 이 안쪽에 구멍이 있거든요. 건전지. 또 이런 도구가 있습니다. 야, 안 보여. 아, 빛이 너무 약하네요. 광량이 좀 광량이 좀 많이 아쉽네요. 멍. 2호기 전용 무기도 봐야죠. 라바 캐논, 플라즈마 플래시 캐논. 이렇게 2호기의 무장까지 보았습니다. 다음 3호기. 네, 3호기는 2호기보다 조금 더 둥글둥글한 그런 느낌이죠. 이거는 역시 왼팔이기 때문에 이렇게는 90도가 되는데 네, 여기는 요만큼밖에. 얘는 진짜 개구리 같다. 여기 열면은 역시 조종사가 타고 있습니다. 얘도 일단 LED 맛은 봐야죠. 역시 조금 아쉽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되게 귀엽다. 색깔만 봐도 알겠다. 레이저 캐논하고 슈팅스타. 와, 이거 부러지지 않게 조심해야겠다. 자, 이렇게 3호기까지 봤습니다. 자, 이제 4호기. 일단 확실히 크다 보니까 관절 느낌이 묵직해요. 이게 약간 헐렁거리는 느낌은 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손맛이 좋다. 아, 이런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은. 지금 이 부분이 차가워요. 여기까지. 이거는 플라스틱이고요. 일단 다른 것도 그렇지만은 이 파란색이 유난히 쨍한 느낌이 들거든요. 쨍한 파란색. 이게 호불호가 될 수도 있는데 좀 더 옛날의 그 완구 느낌이 더 나는 것 같은. 예, 그거를 의도하고 이렇게 색감을 잡지 않았나. 유격이 살짝 있어요. 확실히 딱 닫히지 않는 점이 좀 아쉽더라고요. 뭐야 깜짝이야. 이거 막 빠져도 되는 거야? 꼽았죠? 이렇게 돌려야 되거든요 이거. 안녕히 계세요. 빠져. 얘는 A에서 또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꼬리. 이 안에는 공주님이 타고 있죠. 공주님. 4호기 조종사는 원래 남자였는데 나중에 공주님으로 바뀌죠. 오히려 좋아. 입안에 보면은 이렇게 건전지 보이죠? 혓바닥은 미사일이고. 이것도 역시 머리가 빠져요. 이렇게 빼서 스위치 요거. 네, 확실히 요거는 건전지가 커서 그런지 좀 밝죠? 사실 최소한 요 정도는 좀 빛이 나와줘야 돼. 아, 이 느낌 너무 좋다. 자, 역시 전용 무기. 딱 봐도 요거죠. 트리플 배럴 모르타르. 트리플 바렐 모르타르 캐논. 숄더 캐논이고요. 자, 이렇게 4호기까지 봤습니다. 뒷다리는 AS 보내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어우, 지쳐. 가짓수도 많은데 분량까지 막 있다 보니까 힘드네요. 아, 역해가 아니어가지고 하기 싫어서 힘든 거는 아닙니다. 조금 5호기가 아마 가장 진짜 사자하고 가장 흡사하게 닮지 않았을까. 암사자? 그래서 그런지 조금 예쁘게 생긴 것 같아요. 이쪽보다 여기가 조금 더 헐렁거리는 느낌. 여기는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쪽은 안 내려오죠. 하자가 없어야 될 텐데.
오케이. 뒤쪽에 캐논을 제끼면은 네, 여기에 이렇게 열면은 조종사가 들어있죠. 아무도 LED를 봐야겠죠? 5호기만 독특하게 파란색 눈을 갖고 있습니다. 5호기 전용 무기. 독특하다, 생긴 게. 메디얼 샷건, 숄더 블래스터, 듀얼 숄더, 블록버스터 터렛. 요거는 방향이 어디야? 뭐 일단 매뉴얼대로 해보겠습니다. 다 봤다! 이팅! 지금 이 볼트론 다섯 개를 만지면서 느낀 소감은 굉장히 가동성이 좋아서요. 실제 그 고양이과 동물의 그런 움직임 이런 거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되기 때문에 어우 시원해. 자 이제 합체를 해봐야죠. 삽입감이 좋아. 발목이 자유자재로 돌아가기 때문에 접지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 벌써 멋있는데? 요거 빼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도구 없이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이런 식으로 다리가 보이게 접어도 되는데요. 기왕 기능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늘 때는 몰랐는데 빼는 게 되게 힘드네. 도구를 사용해볼까? 요거 쓰니까 편하네요. 처음이라 살짝 무섭긴 한데 적응되면은 뭐 크게 어려운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요것도 약간 방법을 알았어. 참 쉽죠? 와, 너무 멋있다. 나봉! 이 로봇은 진짜 섹시해. 사실 사진상으로 봤을 때 너무 커 보였거든요? 잠깐만, 키를 재봐야지. 날개 끝까지 38cm가 조금 안 되네. 2.26. 이 모델들도 키가 너무 큰 걸 선호하지 않거든요? 제가 얘를 사진으로 봤을 때는 조금 커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좀 큰데 좀 얄쌍한 느낌? 그런데 아닙니다. 떡대 딱 좋아. 큰 키에 맞는 딱 좋은 볼륨을 갖고 있습니다. 균형감 좋고 그리고 색감까지 쨍쨍하기 때문에 보는 눈이 굉장히 화려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사실 피완월 제가 했잖아요. 로완월 로봇의 완성은 얼굴입니다. 아니 사자탈을 쓰고도 이렇게 잘생길 수가 있냐고. 이 사자 귀 부분이 너무 많이 튀어나와가지고 좀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약간 루돌프도 생각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막 눈에 띄진 않아요. 문제는 아니다. 오케이. 가죽률도 보면은 이렇게 고개도 움직여지고요. 어깨가 이렇게 저 뭐야? 약간 봉산 탈춤 됐는데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나 완전히 라쳇 관절이기 때문에 딱 고정이 잘 되죠. 나름 이렇게 손목이 움직이는 느낌으로 약간 이런 느낌. 허리도 이렇게 나는 왜 움직이냐? 인사 잘하신다. 우와. 이런 식으로도 이제 움직여지고요. 뒷부분도 지저분하지 않고 잘 정돈된 모습이죠. 이게 그리고 쓰러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세게 치는데도 안 넘어지죠? 자 이제 무기도 한번 장착해봐야죠. 이름이 시방검.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끝이 엄청 뾰족해요. 손잡이는 조금 장난감 느낌이죠? 왕구 느낌. 됐다. 시방검을 들고 있는 볼트론 스피닝 레이저 블레이드. 뒤쪽에는 손잡이가 이렇게 있고요. 뭐야? 약간 히용? 잘 좀 서 있어봐. 근데 이게 고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무기를 든 모습도 멋있긴 한데 저는 전시할 때는 빼놓으려고요. 혹시나 이제 떨어질까봐. 일단은 제가 스티커는 생략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대원들도 따로 넣어줬는데 뭐 나쁘지는 않은데 그냥 빼고 가격을 낮춰줘. 그리고 요것도 있었네. 이렇게 두 개 합체해가지고 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도 한번 잡아봤는데 이건 좀 억지지. 얘네들을 이렇게 합체할 때 다섯 사자가 날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전시할 수도 있거든요. 요런 느낌으로 그거를 하려면 얘를 또 이제 사자로 다시 분해를 해야 돼.
해야 되냐? 제가 초합금은 볼트론이 없어서 비교해 볼 수 없었던 점은 좀 아쉬운데요. 사실상 현존하는 볼트론 끝판왕이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오프로 볼트론을 통해서 초합금 합체 로봇에 대한 매력을 새롭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합체하는 손맛이, 물론 이 하자의 이슈는 아쉬운 부분이 맞고요. 만약 블리츠웨이 오프로 스튜디오에서 또 다른 합체 로봇이 나오면 구매할 것이냐? 서욱이 어디 갔지? 파랭이. 공주님. 아 참, AS 보냈지? 그래도 한국 회사라 AS가 편하다는 점, 그거는 장점이네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장식장들 전부 다 이벤트로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